안녕하세요, 블루입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차 베이스는 다 인테리어인 걸 여러분들이 공개를 해서 다들 아시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드리려고 하는 것은 커튼에 관해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소개드릴까 하는 영상을 담고 있고요. 제가 그동안 이제 블루밍을 만들면서 올렸던 영상에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많은 격려를 주셨고요. 어떤 분은 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대다수의 영상들이 이제 업체들이 다 올리고 그러는데 개인이 이렇게 진솔하게 해서 참 좋다 그런 평도 해주신 분도 계셨고요. 우리가 음식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다 호불호가 갈릴 거예요. 제가 한 방법을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있고 아니면은 이왕 캠핑카라 그러면 호화로운 캠핑카를 또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주관적인 제 생각을 이 블루밍에 접목시켜서 내가 원하는 캠핑카를 만들었기 때문에 만족을 하고 있고요. 전에 리뷰를 보시면 알지만 4년 전에 제가 이걸 캠핑카를 하려고 샀다가 안 하고 그냥 창고로 썼던 차 아닙니까? 당시에도 이제 그 차, 이거 캠핑카 만드는 과정에서 보셨지만 체크무늬로 된 커튼을 달았었죠. 그런데 그때 경험이 없어서 가로 1m, 세로 1m면 천을 가로 1m, 세로 1m로 끊어가지고 달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손바닥으로 가리는 것 같이 그런 경험을 한번 했었죠. 그래서 요번에 캠핑카를 다 완성한 이후에 그 다음에 손대야 될게 이제 커튼 부분인데 무엇보다 이 커튼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째는 사생활 보호입니다. 왜 그러냐면 낮에는 어차피 이제 전체 썬팅이 돼 있으니까 밖에서 안 보이는데 밤이 돼서 밖에 어둡고 안에 조명을 켜면 밖에서 안이 훤히 보이죠. 그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커튼이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아침이 돼서 해가 올라오게 되면 밝아서 늦잠을 잘 수가 없죠. 캠핑 다닐 때도 겨울에는 해가 늦게 올라오니까 좀 나은데 이 여름에는 해가 뭐 5시만 돼도 올라오니까 잠을 늦게까지 못 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검정색 텐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검정색 텐트를 이용하면 암막처럼 어두워서 늦잠을 잘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두 가지 때문인데 온라인을 통해서 신축성 있는 나일론으로 된 커튼을 한번 구입해갖고 설치를 해봤었어요. 나일론이다 보니까 이렇게 당겨져 가지고 주름이 이렇게 세로로 생기는데 쫄 때가 접착제로 돼 있었는데 나일론의 그 장력 때문에 떨어지더라고요. 그때는 기술이 좀또 낙후돼 있어서 그 쫄대가 알루미늄으로 돼서 창틀을 따라서 이렇게 휘어가지고 붙이게끔 돼 있었는데 그게 붙어 있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있어서 요번에 이 커튼을 어떻게 할 건가 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보편적으로 한세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제가 전에 했던 나일론 천으로 돼서 쫄대를 아래 위에 붙여가지고 쓰는 방식인데 그렇게 나일론으로 된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요즘 새롭게 브라인드라고 그러나요? 아래 위로 이렇게 종이 같은 걸로 돼가지고 깔끔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역시 설치를 하려면 피스를 또 박아야 되긴 해요. 그 다음에 또한 방법은 자작하는 거죠. 천을 끊어다가 자석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붙이시는 분들이 계시거나 아니면 유리창에 이렇게 붙이는 방식으로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 하여간 제가 검색해 본 거는 대충 그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방법들도 많이 개선이 돼서 좋겠지만 커튼도 개성을 살려서 저 나름대로의 커튼을 해보자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고민된 게 뭐냐면 샤워 커튼 같이 이렇게 할때 이렇게 그런 봉으로 할 거냐 또는 알루미늄으로 돼서 이렇게 많이들 쓰시죠. 이렇게 레일 방식으로 할 거냐. 그게 이제 대표적인 커튼 설치 방법인데 샤워 커튼 설치할 때 주로 쓰는 그봉 타입은 내부 크기가 뻔한데 그렇게 굵고 존재감 있는 거를 설치하면 언바란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생각했던 그 레일 방식은 그나마 존재감이 좀 덜한데 문제는 차는 이 곡면이 있어 놓으니까 이게 과연 할수 있을까? 근데 그걸 설치한다면 이제 저는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이려고 생각을 좀 해봤었던 거죠. 그러다가 카텐 가게 가서 알아도 보고 또 뭐 철물점도 가보고 뭐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던 끝에 찾아낸 게 뭐냐면 전시회나 집에 이렇게 액자 걸 때 쓰는 그 장식이 있어요. 거기에 와이어를 연결하면 되지 않냐라는 아이디어를 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와이어하고 그 액자 고리를 파는 곳을 찾아갔죠. 찾아가 보니까 그게 답이었습니다. 공구상들 이런 데 가보면 와이어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가서 액자 고리하고 그 와이어를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왜 그게 좋으냐면 액자 고리가 와이어를 집어넣고 이렇게 당기면은 안 빠져요. 그래서 이게 아주 자동으로 이렇게 걸리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치하는데도 아주 간단하고 있는 티도 안 나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조금 이제 저 아이디어를 섞어서 왠 축 늘어지니까 요거를 이제 장력 와이어라는 게 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텐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할 것도 일부러 그거를 또 이용해서 이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이용해서 하게 되면 인테리어적인 그 멋스러움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를 이용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저는 이제 3벤을 가지고 랜덤 캠핑가잖아요. 승합차나 이런 거는 이렇게 커버들이 다 붙어 있죠. 그런데 이 차 본체 샤시에 구멍들이 많더라고요. 승합차나 이런 카바를 끼기 위해서 또는 뭐 손잡이를 달기 위해서 다 기본적으로 다 똑같이 있을 거예요. 이걸 한다고 카바를 뜯어내실 수는 없잖아요. 승합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같이 3벤인 분이면 뭐 똑같이 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하실 수 있을 거고요. 5벤일 경우도 그 앞쪽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거는 좀 저도가 5벤이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일단 차체에 기본적으로 있는 구멍들이에요. 이게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 그 개성에 맞는 커튼 구입하셔서 하신다 그러면 비용도 많이 들지 않고 나만의 스타일로 꾸밀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뭐든지 요즘 시세는 개성이잖아요. 남하고 똑같이 하는 것보다 뭐 색깔 하나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캠핑과 뭐 캠핑카 다 개성을 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건 이렇게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비용은 저는 그 커튼지는 시장에 가서 면으로 했습니다. 색깔은 주로 저는 메인은 그린으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암막을 위해서는 검정색인데 구태여 뭐 검정색으로 안 해도 그린 정도만 해도 암막은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암막은 문제가 없었고요. 이 원단을 살 때 조금 가격의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만 천연염색한 원단을 했는데 이유는 천연염색이 좀 색깔이 더 저한테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천연염색된 면을 소재로 했고요. 가격은 한 12만 원 들었나? 1000만. 그 다음에 이제 레이스 그거는 코스트코에 가니까 마침 사이즈가 딱 맞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뒷부분만 여기 보시는 이 뒷부분만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이중으로 커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쪽엔 레이스로 하고 겉에는 아이보리로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창이 예를 들어서 1m에 1m다 그러면은 저희는 가로 있죠. 이거는 이 접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커튼 하는 데 가서 처음에 얘기할 때는 1m다 그러면은 80cm를 더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주름이 생긴다고 예쁘다고 그러는데 아 그건 아닌 것 같아서 가로가 1m면은 50cm를 추가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50cm가 또 좀 과하다 싶어서 30% 정도 그러니까 1m면 30cm 정도만 더 원단을 더 크게 재단을 해서 만들었어요. 이해 가시죠? 가로 주름 때문에. 그 세로는 뭐 조금 여유 있게 이렇게 재셔갖고 하시면 되는데 제가 오늘 자를 가져왔으면 이걸 좀 재가지고 사이즈도 좀 일러드렸으면 좋겠는데 자를 또 깜빡하고 잊어버리고 안 가져와가지고 아쉽습니다. 예. 제가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다 보니까 이 주변 조도가 밝아져가지고 조금 영상이 좀 도출 오버합니다. 밝기 차이가 나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캠핑카를 만든 이후에 강가 같은 데 캠핑을 해보니까 그늘이 없어요. 그렇게 그늘이 없다 보니까 저 앞유리에서 들어오는 빛이 너무 세가지고
실내 온도가 높아지더라고요. 그 우리 아시죠? 그 차, 다시방 위에 이렇게 손 얹어보면 막 엄청 뜨겁지 않습니까? 여름에. 예, 그러면 그게 열을 다 품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는 요차 만들 때그 단열재 있죠? 은박 그 단열재요. 그거 남은 게 있어서 종이를 대고 이렇게 본을 떠가지고 그걸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영상에 혹시 제가 사용할 기회가 있으면은 참고해서 보세요. 또한 가지 단열을 했지 않습니까? 과연 이제 제가 만든 게 이게 타계절을 써봐야 단열이 어떻고 효과가 어떤지 알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장 단열은 신의 한 수였습니다. 만약에 이거 안 했으면 오히려 지금 이 차에서요. 저 운전수 쪽 천장은 뜨거워도 여기는 안 뜨거워요. 두 번째는 비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난 영상 보시면 알지만 여기 다 깡통이잖아요. 빗방울이 떨어지면 잠못잘것 같아요. 시끄러워가지고. 그나마 이걸 해서 여기 단열재를 보강해줘가지고 채워 넣어서 그렇게 보강을 했는데도 조용한 건 아니었어요. 특히 나무 밑에 주차를 해놓으니까 큰 물방울들이 떨어지면 소리가 좀 크게 났고 만약에 여기 안 채워 넣었으면 시끄러워서 이 안에서 못 지냈을 거고요. 제조사에서 만드는 저 단열재 있잖아요. 저거는 내가 볼땐좀 거전 것 같아요. 외래 앞쪽은 뜨겁습니다. 근데 이 뒤쪽은 단열 효과가 충분히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외의 것들은 올 겨울을 지내봐야 단열이라는 게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온기나 찬기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제가 올 여름에 써보면서 천장은 그런 걸 느꼈고 겨울에 단열 효과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난방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은 저도 이제 고민하면서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죠. 지난 그 리뷰에서 미처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을 좀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처음에 3벤 화물차 아니었습니까? 지금은 이게 특수차로 바뀌었잖아요. 캠핑카. 차 종에 따라서 자동차세가 달라진다는 거를 그때 이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 영상을 보시고 어떤 분이 그런 댓글을 다신 분이 계셨습니다. 화물차에서 특수차로 바뀌면, 캠핑카로 바뀌면 자동차세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놓치고 있었던 부분인데 제가 이게 3벤일 때, 화물차일 때 1년 자동차세가 28,500원입니다. 그런데 캠핑카 특수차로 바뀌었잖아요. 바뀌고 자동차세가 얼마냐면 58,500원이랍니다. 그러니까 3만 원이 늘었어요. 1년에. 예, 요것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만든 이 구조 자체가 아주 마음에 들고요. 특히 이 앞에서 운전석 쪽으로 건너 다닐 수 있다는 거. 아, 이게 아주 편리합니다. 오늘도 지금 요 촬영을 하기 위해서 여기 오면서 비가 오는데 그냥 안 내리고 그냥 차에서 건너와서 여기서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사계절을 다 지난 다음에 한번 어땠는지 종합적인 리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은 뒷부분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옆에 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어에 있는 창이 또 있고요. 아, 이렇게 이제 운전수 쪽이 있죠. 앞쪽이나 옆쪽에서 이 안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커튼이 필요한데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운전수 쪽은 이렇게 실내가 안 보이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운전수 뒤로 커튼을 해놓는 이유는 어차피 운전수 뒤쪽은 그뭐 가려도 상관이 없으니까 운전수 뒤쪽에다 이렇게 커튼을 몰아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운전할 때 시야에 방해가 안 되니까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 3배는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봉이 있죠. 이 봉이 이제 적재한 부분에 다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뒤에 보면 이 뒷부분도 원래 있는 건데 저는 제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난 봉이 이게 이렇게 막혀 있는 건 아닌데 별로 이렇게 썩 좋지 않아서 이렇게 뒤에는 봉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 대신에 이렇게 커튼을 올리거나 할수 있게 와이어 있죠? 그걸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와이어를 하나 해놨어요. 그봉 띄어낸 자리에다가 한 칸을. 그래서 이렇게 커튼을 걸어 놓으면 그 도움이 되고요. 캠핑하면서 뒷문을 열었을 때저 와이어에 조명을 단다든가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걸수 있거든요. 그릇 같은 것도 걸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와이어를 하나 해놨습니다. 이 옆에 있는 이 봉들은 아직은 제거 안 했는데 제거해도 무방하다고 그래요. 법적으로. 왜 그러냐면 전에는 이제 화물차였는데 지금은 캠핑카로 바뀌었기 때문에 봉이 없어도 상관이 없답니다. 검사 받는데. 그래서 뒷문만 제거하고 옆에는 아직 놔뒀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커튼을 달다 보면 이 위에 와이어하고
차체 벽면하고 공간이 있어요. 요게 이렇게 붙어주면 더 좋은데 이렇게 공간이 생기죠. 그래서 저 봉을 아직 제거 안 한 이유가 커튼을 저 안에다 집어넣으려고 제거 안 했습니다.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저희 아내가 시연을 한번 해드릴게요. 요렇게 공간이 좀 떠요. 요렇게 사용합니다. 더워가지고요, 지금. 아우, 요렇게 예, 완벽하게 차광이 됩니다. 이렇게 빼내가지고. 예, 요렇게 해놓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쪽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뒤에를 제가 시연을 해드리겠습니다. 뒷유리는. 예. 요거는 이렇게 평소에 봉에다 넣어놔가지고 구태여 이제 안 꺼내도 요렇게 예. 네, 저렇게 해놓으면 예.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요렇게 중간 문 있는데도 요렇게 해놓습니다. 그러면 이게 문에다 넣어놓으면 문을 열고 닫을 때 장애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평상시에는 이렇게 쓰는 문은 이렇게 꺼내놓고요, 밤에 잘 때만 저 봉에다가 이렇게 걸어서 커튼을 설치하죠. 저렇게 끝에 구멍이 있어서 거기다가 액자거리를 끼고요, 와이어를 쭉 연결해 가지고요, 이렇게 오면요, 예, 중간에 이렇게 하나 요 부속을 하나 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케이블 길이가 기니까 그냥 액자거리다가 끼는 것 갖고는 안 되고 좀 장력을 줄 수 있는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이걸로 이렇게 조정을 하면 아주 팽팽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쭉 가갖고요, 일로 쭉 가잖아요. 이렇게 밑에 이런 구멍이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액자거리를 이렇게 낍니다. 요 위에도 이렇게 액자거리 요 구멍을 이용해서 옆에를 설치하고요, 운전수 쪽 하고 있는 경계는 이렇게 해서 쭉 가죠. 쭉 가서 여기에다 이렇게 예, 여기다가 이렇게 딱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문도 이렇게 요 구멍에다가 이렇게 액자 거리를 끼어서 와이어를 낀 다음에 쭉 가죠. 네, 똑같은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부속을 하나 끼워주고요, 그 다음에 저 끝까지 가죠. 예, 네, 쉽죠. 이렇게 저렇게 쓰면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 저희는 그 백패킹 다닐 때 쓰는 그런 수저 젓가락 세트, 라이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네, 걸어놨습니다. 모양으로 예쁘기도 하고요. 이렇게 액세서리 같은 거 그냥 있던 것들 버리지 않고 여기다가 이렇게 걸어 놓으니까 나름 예쁘고요. 액자거리 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집어 넣으면 자동으로 걸려요.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 끝 마무리는 이렇게 또 여기에 그 이중 와이어가 필요했어요. 이런 커튼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면도 하고 해서 이중으로 하고 싶어 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바로 요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요게 이중이 되죠. 예, 그래서 안쪽에는 레스 커튼을 연결하고요, 이쪽에는 면 텐트를 면 커튼을. 자, 이렇게 요 뒷부분은 요렇게 해가지고요 와이어를 연결했는데요, 요거 보시면요 이게 와이어가 이렇게 당기면은 이렇게 장력이 생기고 걸려요, 자동으로 이게. 그래서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겉에는 면 커튼을 하고요, 여기는 이제 레스 커튼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아내하고 이제 캠핑 가면 이렇게 분위기를 냅니다. 이렇게요. 예. 이런 게 재미죠, 뭐. 예. 그 다음에 제가 요거는 이제 원래 천장할 때 없었던 나무인데 이제 이 생각 저 생각 고민하다가 레일 쫄대를 붙여서 커튼을 하려고 이걸 달았는데 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나니까 굳이 뭐 이걸 쓸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그냥 놔뒀습니다. 어차피 붙인 거니까 뭐 나중에 뭐 여기 뭘 달든 뭐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놔뒀죠. 그리고 요건 이제 아내가 캠핑 갔다가 너무 예쁘다고 주워갖고 여기다가 꽂아놨네요. 자, 이해 가시죠? 요렇게 보시면요. 그리고 요 봉은 언제든지 제거하실 수 있어요. 그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답니다. 검사 받으실 때. 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차에는 이렇게 볼트를 박을 수 있는 구멍들이 많고요. 이런 구멍은 제가 일부러 차 하면서 나온 부속으로 이렇게 막았어요.
이런 식으로 구멍들이 많더라고요. 이것도 지금 구멍이잖아요. 그런데 이 겹벽 뜯어낸 볼트로 여기에 하나 해가지고 요거를 쭉 연결해서 요렇게 요 장력, 이건 장력 때문에 그러죠. 요거 하나 붙이고 다시 이제 이렇게 가서 이쪽에 연결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지만 거의 기타줄 수준으로 장력이 있어요. 이게 장력이. 요거는 이제 여기다가 뭐 등도 달고요. 저희는 등도 걸고 여기 선풍기도 걸고 또 요것도 이렇게 걸어 놓으니까 캠핑 느낌이 또 나잖아요. 예. 그렇게 다용도로 사용합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오늘 제 차에서 커튼 설치에 대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